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단체 씬 전부 다 엑스트라일까 그냥 길 가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를 보면서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단체 씬이 많이 나와요. 뭐 다 같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교나 군대, 병원 같은 곳을 제외하고 그냥 공원, 지하철, 골목, 길거리 이런 곳은 진짜 넓고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진짜 조그맣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찍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엑스트라일까 궁금했습니다. 우선 이 궁금증에서 제일 확실한 건 그런 단체 씬을 찍는 드라마 현장이나 영화 촬영 현장을 가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드라마 촬영 현장에 협조를 통해 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살벌하고요. 영웅 수성공 촬영 현장입니다. 네. 지금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라. 봤어. 아,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아, 진짜요? 구독할게요. 오늘부터. 어쩌러? 배우는 역시 배우인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모여있습니다. 최대한 촬영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일단 촬영 현장 자체가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찍는 씬인데 아예 지하철을 통째로 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민분들이 섞여 계셨어요. 저 지하철 요금 안 찍네. 저것도 한 호기심 해결 됐네. 여기 촬영팀이. 어디 보조 출연지? 예, 아니요, 그 유튜브 따로 촬영.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숨식사. 통과 안 될 줄 알았는데 통과됐어. 지금 시민분이 조금 섞여 있는데. 일단 배우가 나오는 장면 자체가 의자 하나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은 지하철역을 고른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에 보이는 사람은 철저하게 엑스트라 분이셨습니다. 이분들도 다 엑스트라 분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 다 연기자분들이세요. 다 시민분들 안 계십니다. 예. 밖에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에서는 지하철에 사람이 없을 때 타이밍을 노려서 찍는 시기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촬영하실 때 시민분들 돌아가시라고 양해 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AD 보죠. 여기는 이제 촬영 끝날 때까지는 못 오게끔 협조 구해주셔서. 그렇죠. 예. 자, 가자! 자, 할게요. 자, 하고. 자, 여기. 요, 하나, 됐다. 자, 이제 서 있을 상황 가자. 그럼 지하철이나 공원, 뭐 길거리 이런 곳은 사각지대 안에서 촬영하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쳐도 아예 전철을 타는 씬 같은 건 진짜 시민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까? 그것도 한번 촬영팀을 따라가 봤습니다. 야, 이거 봐. 리허설 한다, 리허설. 여기에 지하철 세트가 있는데 손잡이부터 문 닫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놔서 진짜랑 똑같습니다. 감독님이 모니터로 손잡이 흔들리는 거 멈춰라, 다시 흔들어라 감독하십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좀만 이따 가자. 자, 흡입할게. 됐어. 그 정도는 자연스러워. 자, 레디. 고! 애초에 지하철 세트가 있었고 관계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은 통제하기 어려운 곳 아니면 통째로 빌리기 어려운 곳은 이런 세트장을 활용한다고 해요. 가짜 지하철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엑스트라 분들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거였어요. 신하균님. 오늘의 결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 멀리 서 있는 사람 전부 엑스트라가 맞으며 시민분들이 섞여 있지 않다. 간혹가다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촬영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구경하시고 카메라에 찍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얼굴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여쭤보면 그냥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서서 구경하시다가 드라마에 나오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민분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